안녕하세요. 영양사 김태미입니다. 오늘은 열무를 데쳐서 된장과 들깨가루를 넣고 나물무침을 만들어 보겠습니다. 단체급식 500인분, 재료와 양념 안내입니다. 열무를 다듬어 데칩니다. 먹기 좋은 길이로 잘라줍니다. 데친 열무를 여러 번 헹궈 소쿠리에 건져 물기를 빼주세요. 대파를 송송 썰어주세요. 양념을 준비합니다. 볼에 된장을 넣어주세요. 들기름을 넣습니다. 다진 마늘을 넣어주세요. 골고루 양념을 섞습니다. 고춧가루를 넣습니다. 맛소금을 넣어주세요. 열무를 넣고 무칩니다. 열무와 양념을 혼합하여 무쳐주세요. 송송 썬 대파를 넣습니다. 간을 보고 싱거우면 소금을 첨가합니다. 들깨가루를 넣어 무칩니다. 완성된 열무나물을 밭에 담아주세요. 오늘도 식사 맛있게 드시고 행복한 하루 보내세요. 고맙습니다.